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보자 가이드랑 그리고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고, 초보 구간일 때, 초반일 때 제가 알려드리는 요 꿀팁들 잘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은 초반에 막힘없이 플레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꿀팁, 첫 번째 가이드는 뭐냐면요. 일단은 하나 뽑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리자몽 뽑기나 뮤츠 뽑기 많이 하시고요. 피카츄는 조금 뒤로 미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카츄가 상위 티어에는 있으나 지금은 뮤츠나 리자몽을 뽑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뮤츠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뮤츠에 집중을 해서 뮤츠가 나오니까 초반부가 잘 뚫립니다. 자, 참고하시면서 저는 뮤츠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 뮤츠 뽑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골라요 말고요. 자, 하나 골라볼게요. 자, 요쪽 뮤츠가 마음에 드니까 요거를 싹 긁어볼게요. 자, 가보자고. 셀러, 도파리, 라이토스, 아보, 메타몽. 일단 프리 챌린지. 요 럭키가 이게 단단합니다. 럭키가 나와야 좋습니다. 럭키가. 럭키가 여러분 탱커로는 훌륭합니다. 에라이 이상의 씨가 있으면 이상의 풀이 없거든요. 자, 이상의 풀저 필요합니다.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케이, 렛츠고. 자, 레트라만 안 나오면 됩니다. 자, 이상의 풀만 나오면 돼요. 이상의 풀이 없거든요. 자, 이상의 풀 1번. 아, 레트라만 안 나오면 된다니까. 레트라가 나와 꼭 이런 식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벤트나 배틀 이렇게 해서 좀 싱글로 할수 있는 모드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레벨 8이고 어제 한 두어 시간 했는데도 지금 이제 증구까지 다 부셨거든요. 이제 지금 고급을 부시고 있는데, 일단 덱을 구성하실 때는 한 가지의 속성 아니면 두 가지의 속성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오는 계열의 이제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뮤츠 같은 경우는 지금 덱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면,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물뮤츠 이렇게 해가지고, 물하고, 보시면, 물하고 초능력, 요쪽을 지금 파고 있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프리저가 어쨌든 떴고, 그리고 뮤츠가 3개가 있어요. 초능력 뮤츠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통 속성까지 섞어서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피존2가,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강력하면은 내 턴마다 걔를 날려버립니다. 그게 아주 개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뮤츠로 가셨으면 초능력 플러스 보통, 요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 그리고 물 혹은 불. 내가 불이 많이 떴다 그럼 불로 가셔도 괜찮아요. 내가 풀이 많이 떴다 그럼 풀로 가셔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물이 많이 떴어요. 그리고 어쨌든 프리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로 집중을 해서 초능력하고 물덱이랑 보통을 섞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의 카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실 때 효과 카드잖아요. 요거 서포트 카드요. 요 서포트 카드 같은 경우는 아이템 카드, 서포트 카드 같은 경우는 한 5장 정도 있으면 괜찮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정도의 서포트 카드, 뭐 아이템 카드 이렇게 합쳐서 구비를 하시고, 그리고 속성은 두 가지만 섞어라. 두 가지 플러스 하나를 더 섞으면 보통으로 가라, 기본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해보니까 진화 과정이 많은 카드는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저처럼 그냥 한 방에 갈수 있거나, 뮤츠도 한 방에 가죠. 뷰가 진화한 게 뮤츠는 아니니까요. 근데 고스트 팬텀 해갖고 3단계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턴이 계속 지나가고, 처음에 고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팬텀이 나와버리면 이거를 앞에 세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은 진짜 없는 게 일단 좋고, 프리저나 뮤츠처럼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한 2단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카드가 20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세 장을 진화 과정을 딱딱딱 두고 가게 되면은,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 시간도 길어지고, 이게 깡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까보자고. 자, 자만칼, 나이스 앵마, 랄토스 무지하게 나와요. 비밀의 호박, 저리더프 전기예요. 드디어 전기 쓸만한 거. 아, 랄토스 좀 그만 나와라. 자, 치라미, 마인맨, 폼팡,
망나뇽, 망나뇽 등장. 오, 그러면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민용, 신용, 망나뇽이 다 있어야 돼. 아, 근데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자, 모래 두지. 자, 피존2 한 장 더 나왔어요. 개꿀이네. 어, 별 하나 달렸네. 자, 99 곰팡 구사이죠. 유치 한 장 더 나와라 씨. 얼각참 오렛 물충이 야돈 또도가스. 또도가스가 괜찮은 카드로 나왔습니다. 자, 보니따 자만칼 날생마도 나왔으면 좋겠네. 돌비람 저리릴 메타몽 저리 어 어? 지금 전기대기 슬슬 나오는데요. 저리 어 치라미 염 루트 골벳 메타몽 이상의 꽃. 아, 이상의 풀이 나와야 되는데. 일레도리자드 야도뇽 야도뇽 절각참 코뿌리. 오, 코뿌리라. 목도리 키텔 즐뮤마 왕눈에. 어, 왕눈에 신용 킹크랩. 킹크랩도 좀 많네요. 태우진에 야돈 존 메타몽. 오, 메타몽 계속 나와요. 아, 쓸만한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망나뇽이 좀 괜찮았다. 그리고 일단은 초반부를 잘 통과하신다면, 그리고 플레이가 원활하려면 리자몽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리자몽에 올인해서 리자몽 뽑기만 하시고, 그리고 뮤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뮤츠에만 올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키우셔라. 내가 잘 나오는 분명히 그 타입의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성을 봐가시면서 플레이하시면 추가 데미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반부에는 뮤츠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드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화 단계가 적은 뭐 2단계 아니면 그냥 바로 때릴 수 있는, 바로 출격시킬 수 있는 뭐 뮤츠, 프리저, 파이어, 뭐 피카츄 전설이면 뭐 피카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카드를 쓰시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화 단계가 적은 그런 포켓몬들로 덱을 구성해서 가시면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상대 덱에 이제 상성을 맞춰갖고 적용하시면 좋고, 막 잡덱 만들지 마시고 서포트 카드나 아이템 카드는 5장 쓰시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보통은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99 피존 피존2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상대방 턴을 날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리자몽이 나와있을 때 리자몽을 뒤로 빼줘요. 그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초능력 불, 뭐 초능력 풀, 그리고 뭐 초능력 뭐 이제 뭐 번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가지고 두 가지 타입을 섞으셔서 거기에 보통 하나 섞으셔서 같이 가면은 뭐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뮤츠 뽑기를 해라. 이게 1번. 그 아니면은 리자몽 뽑기를 해라. 그리고 진화 단계가 적은 그런 카드를 뽑고 그런 덱을 구성을 해라. 그래야 초반에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상성을 봐가면서 플레이하셔라. 그리고 오토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카드가 잘 나오면 초반부를 수월하게 뚫기가 좋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레벨 10까지는 수월하게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 과정이 많으면 불리해요. 지금도 피존 피존2는 다 떴는데 99가 없으니까 이러면 한 턴 또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진화 과정이 적은 게 좋다. 자, 비주기. 오, 박사님의 연구. 일단 한 방은 때릴게요. 유리하면은, 오, 약점이 있어서 조금 더 상성해서 좋아서 일단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리자몽 나오기 전까지 잘 피해야 돼요. 자, 지나가고 박사님 연구 들어가고. 지금도 햇발이 안 좋은 거예요. 어, 99 나왔다. 드디어 99가 나왔어요. 99가 나와서 여기 놓고 다음에 이제 피존 피존2까지 바로 진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방 컷 날려주면 일단은 폰이 타는 나가리. 자, 하나 잡았고요.
이래서 폐빨이 진짜 중요해. 얘 이제 파이리부터 이렇게 쭉쭉쭉 뜨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아, 파이어씨. 자, 일단 피좀 진화시키고요. 피존2는 다음 턴에 갈것 같고, 크랩도 미리 올려놓고, 걸어놓고, 눈사라기 한방 날립니다. 60. 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케이. 상대팀 꼬렛 나왔죠? 아. 그래도 너는 나한테 불리하지. 자, 뮤츠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게임 진짜 시작된 거예요. 전 게임 뮤츠로 하거든요. 뮤츠 깔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애들 다 진화시킵니다. 그리고 킹크랩 달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얘를 때리면 피존2 효과를 한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와, 꼬렛 나왔죠. 그러면은 이 잔발이 한 컷이에요. 에너지를 붙일 수 있네요. 잠깐. 이거를 뮤츠한테 붙여놓고. 이렇게 에너지 구슬이요, 속성을 두 개로만 잡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보통의 속성은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개꿀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칩니다. 눈사라기로. 그럼 두 마리 잡죠. 그럼 이제 뮤츠로 나머지 한 마리 잡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또 레벨 8에 고급 스테이지를 밀수 있다는 게 아주 개꿀이죠. 자, 파이어가 또 이거 쓰면은 꼬렛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다시 쫓아내고. 혹시라도 꼬렛이 나온다면 개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꼬렛을, 자, 뮤츠 공격 준비해놓고 꼬렛을 한방 컷하면 리자몽이 나오기도 전에 이거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랑 똑같아. 여기도 리자몽이 안 뜨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서 저랑 다이다이 떠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